네,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7년 7월 학평 나형 13번입니다. 문제 읽어볼게요. 흰 공 6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.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4개의 공 중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이네요.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부터 구할게요. 전체 경우에서는 총 흰 공 6개, 빨간 공 4개, 10개 공 중에 4개 공을 꺼내는 거니까 10시 4가 되겠죠. 그래서 먼저 계산하면 19, 8, 7을 그래서 4, 3, 2, 1로 나누죠.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고요. 약분이 되니까 총 21 곱하기 10, 그래서 210이 되네요. 자,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를 구해야 되는데요. 지금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이네요. 지금 4개 중에 3개 이상을 꺼내니까 일단은 경우수가 2개로 나눠지겠죠. 여기서 흰 공을 3개, 그리고 흰 공을 4개 뽑는 경우의 수로 나눠지네요. 그래서 흰 공을 3개 뽑으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공은 빨간 공이 되겠죠. 그래서 빨간 공 하나,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흰 공 6개 중에 3개를 꺼내니까 얘는 6시 3회, 그리고 빨간 공은 4개 중에 하나를 꺼내죠. 4실이 되겠고요. 그래서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겠습니다. 그래서 6시 3을 계산하면 얘가 6, 5, 4를 그래서 3일로 나누고요. 얘는 곱하기 4가 되겠죠.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요. 20 곱하기 4니까 얘가 80이 되고요. 그래서 흰 공만 4개 뽑는 경우는 간단하죠. 얘가 6개 중에 총 4개의 공을 꺼내니까, 그리고 얘는 6시사는 6시랑 같은 계산이니 6시로 계산하고요.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5를 2로 나눕니다.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15가 되겠네요. 그러면 지금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결과는 얘가 210분의 80과 그리고 210분의 15를 더하면 되겠죠. 그래서 210분의 총 95가 되겠고요. 그래서 5로 약분하면 얘는 5, 4, 20에 5, 20. 그리고 5, 1은 5, 5, 9, 45. 그래서 42분의 19가 나옵니다.